So many faces still undiscovered, but you're stuck in a blast of yesteryear. Forget all the problems, just for the moment. That is the kind of story you should see. Hello, 오로라입니다. 여러분, 크록스 많이 신으시죠? 따스한 봄날 아래 예쁜 지비츠 꽂은 크록스 신고 가볍게 산책 어떠세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나만의 지비츠 만들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꽃 모양 몰드에 저점도 레진을 반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믹싱 스틱으로 레진을 골고루 빈틈없이 몰드에 채워주세요. 나머지 큰 사이즈 모양은 잠시 남겨두고 작은 모양 두 개 먼저 만들어 볼게요. 큰 친구들은 뒤쪽에서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오랜 시간 변함없이 인기 있는 스마일 비즈 펜던트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꽃 모양의 깜찍한 수술 부분이 되어줄 거랍니다. 집게로 꽃 모양 몰드 정중앙에 잘 위치하도록 자리 잡아 올려주세요. 그 다음 반짝이 스팽글들을 색상별로 준비해주세요. 레진 아트에서 빠지면 섭섭한 재료니까 세트로 구비해두면 좋습니다. 끝이 뾰족한 믹싱 스틱으로 스팽글을 콕콕 찍어 레진에 골고루 올려주세요. 꽃잎이 전체적으로 알록달록 반짝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러니 본인의 느낌대로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알갱이가 큰 것과 작은 것들을 섞어주면 더욱 다채롭게 빛난답니다. 자, 그럼 새로운 레진을 올렸을 때 섞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굳혀주세요. 반만 채웠던 몰드에 이번엔 조색제를 섞은 레진으로 마저 채워줄 거예요. 먼저 실리콘 계량컵에 레진을 소량 소분한 뒤 원하는 조색제를 넣어주세요. 믹싱 스틱으로 레진과 조색제를 섞은 다음 꽃잎에 색을 채워주세요. 꽃잎 한 장 한 장 구석구석 레진을 채워주세요. 레진으로 가득 채운 몰드를 끈적함이 없어질 때까지 경화시켜주세요. 자, 큐어링이 완료되었다면 레진의 몰드를 벗겨내주세요. 앞뒤로 이상 없이 굳어졌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파츠 표면에 고점도 레진을 펴 발라주세요. 겉에 부분을 깔끔하게 코팅하는 작업이랍니다. 그리고 끈적함이 없어질 때까지 큐어링 해주세요. 다 구워진 레진을 확인해보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군데군데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영상처럼 믹싱 스틱으로 살짝 긁어내주시면 된답니다. 또는 사포를 이용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작고 얇은 파츠는 끝이 뾰족한 믹싱 스틱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감 부분까지 정리하셨다면 완성입니다. 여기 조색제만 바꿔서 만든 다른 컬러의 파츠들도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만든 파츠들은 지비츠뿐 아니라 헤어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사이즈가 커서 남겨뒀던 다른 모양들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큰 사이즈의 파츠들은 그립톡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이처럼 지비츠, 그립톡, 헤어핀, 가방 패치 등등 활용도가 너무나 좋은 몰드랍니다. 그럼 이제 크록스 신발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깔끔한 하얀색 크록스를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꼬다리를 준비해주세요. 꼬다리가 없으면 지비츠가 될 수 없으니 필수품이랍니다. 먼저 꼬다리의 좁은 부분에 순간 접착제를 한 방울 떨어뜨려주세요. 소량만 사용해도 아주 쉽게 붙으니 아주 조금만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미리 만든 레진 파츠의 뒤쪽 정중앙에 꼬다리를 붙여주세요. 파츠와 꼬다리가 서로 찰싹 달라붙도록 몇 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세요. 양 옆으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뒤집어도 보며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고정이 되었다면 지비츠는 완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크록스에 끼우는 일만 남았어요. 꼬다리를 비스듬히 세워 한쪽 방향으로 돌려 끼워주면 쉽게 들어간답니다. 무작정 힘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자칫하면 애써 만든 파츠가 파손될 수도 있으니 절대 힘으로 하지 마세요. 꼬다리를 구멍에 맞춰 비스듬히 세운 후 한쪽으로 돌리면서 넣어주면 끝! 끼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쉽게 빠지지 않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파츠들에게도 꼬다리를 붙여서 지비츠를 만들었어요. 꼬다리의 좁은 면과 파츠의 뒷부분을 붙여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귀여운 플라스틱 파츠들 또한 오로라 데코된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이랍니다. 앞서 말했듯 힘으로 억지로 끼우려기보단 스킬을 이용하셔서 꽂아주세요. 어떻게 디자인해서 꽂아줄지 미리 생각해두면 더 좋답니다. 자, 이렇게 레진으로 직접 만든 지비츠로 크록스를 예쁘게 꾸며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레진은 할 수 없는 게 없는 만능 재료인 것 같아요. 다가오는 여름날 많이들 신게 될 크록스, 직접 만든 지비츠로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예쁜 레진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I know you've been drowning in an ocean of insecurity.